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이제 야구가 국내 최고 프로스포츠의 인기를 되찾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지금 요 사진. 2006년에 있었던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었어요. 당시 대한민국이 1라운드에서 대만, 중국, 일본, 그 2라운드에서 멕시코, 미국, 일본, 그렇게 6전 전승을 해버리면서 엄청난 인기 몰이를 했거든요. 대회 흥행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근데 오히려 그 계속 같은 팀하고만 붙는 그 대진표 때문에 우승은 일본이 해버렸죠. 대한민국하고만 세 번을 붙었던, 어떻게 보면 그 한일 베이스볼 클래식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 2006년 대회에서 그 우승을 하고 대회 MVP는 결승전 선발이었던 그 다이스케 마스자카가 따고, 그리고 마스자카는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갔죠. 그리고 마스자카는 운도 좋아. 메이저리그 간 첫해 월드 챔피언, 월드 시리즈 3차전 선발 등판 해가지고 그렇구요.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야구 팬들의 눈이 다시 이제 야구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류현진 선수가 데뷔를 했고, 그 2007년에 김광현 선수가 데뷔를 하면서,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2008년에 아마 이제 양현종 선수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런 에이스들이 막그 젊은 에이스들이 막 나오고, 그런 막 잘하는 선수들이 막 다시 등장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서 그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망했는데도 관중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2008년 시즌 중에는 9전 전승으로 올림픽 야구 승률 100% 금메달까지 따면서 그 야구 관심을 다시 끌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국대 선수로 이제 SK하고 두산 선수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연구 팀들이 그때 인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에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국민 그 전국구 팀인 기아 타이거즈가 12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리고 이때부터 흥행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어요. 2008년을 기준으로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케팅이 들어간 거야. 그 KBO 리그가 하루에 4경기가 동시에 열렸잖아요. 모든 구장을 동시 케이블 TV 송출을 딱 쏘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그 뭐냐, 야구 관련 그 매거진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뭐 MBC의 베이스볼 투나잇이라든지, 그 뭐냐, 베이스볼 투나잇, 그리고 그 뭐냐, SBS에는 그 SBS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오고, 그 KBS가 알럿배, 그 I Love Baseball, 그게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 롯데 자이언츠가 제리 로이스터 전 감독으로 인해서 2001년을 시점으로 888-5577을 찍다가 888-5577을 찍다가 그 2008년 다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면서 이그 연평균 관연그한 시즌 관중 13만 명에서 2009년 기준으로 무려 130만 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가 명가 재건했고, 그래서 2009년에 그 역대 최대 관중 600만 명이 그 입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정규 시즌 680만, 그리고 2012년에는 누적 710만,
그래서 롯데자이언츠는 드디어 첫 흑자구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히어로즈도 2012년에 관중수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어로즈는 2013년에 포스트시즌 진출, 그 2014년에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면서 대기업 스폰서 없이도 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다. 물론 너무 팔아서 그렇지. 그리고 히어로즈는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의 거의 전반부를 흥행에 그 책임을 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위인 야구단이 계속 탄생을 하고 2013년에 NC 다이노스가 2011년에 NC 다이노스가 출범을 해서 2013년에 1군에 참가를 했고 2013년 KTVG가 창단을 해서 2015년에 1군에 참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를 비롯하여 몇몇 선수들이 KBO 리그 선수들 출신이 메이저리그에 직행을 하기도 했죠. KBO 리그에서 순수하게 직행으로 메이저리그를 간 사례가 류현진 선수가 최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정호 선수나 박병호 선수도 있었고. 자, 그 이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요즘 야구 팬들은. 그래서 팬들이 뭐 세이버메트리션 이런 거를 보면서 경기를 보는 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묻혀있던 문제점들이 조금씩 이제 꺼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평균 실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고교 야구 유망주가 좀 한동안 또안 나오게 돼요.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그 1라운드 탈락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이때는 병역 혜택도 없었고 주전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던 시기고 그 추신수 선수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팀을 옮긴 직후여가지고 참가를 하기가 애매했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KBO 리그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거예요. 너무나 투구 타자예요. 아니, 2012년 투구 타자 시즌이었고, 그래서 그 이때 활약했던 타자들 있죠. 뭐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2013년에 관중이 조금 하락했던 이유는요. 2012년에 좀 이슈를 만들었던 박찬호가 선수에서 은퇴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메이저리그로 가버리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1차 지명이 부활하고 2차 드래프트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교 야구를 창단할 경우는 지금은 이제 지원이 가요. 그런 다양한 이제 대책을 통해서 좀 이제 새롭게 좀 나오는 팀들이 좀 많아요. 그 19단 체제에서 새로 생긴 팀들이 그 정읍의 인상고등학교, 그 의정부의 상우고등학교, 시흥의 소래고등학교, 그리고 수원의 장안고등학교. 수원 장안고등학교는 딱그 KTVG 바크 옆에 있죠. 그리고 그 여러 군데에서 좀 야구단을 창단한 학교들이 좀 생겼어요. 많이 생겼고요. 그 지금은 대한야구협회 등록된 고교야구 선수가 2012년 이후로 그 굉장히 그 기록을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 고교야구 인재층이 학교가 60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야구 저변 더 늘려야 되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제 그 19단 체제로 늘었기 때문에 프로 선수로 가는 선수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대학야구에 좀 타격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고졸 출신들이 가장 많이 그 우리나라의 체육 선수들은요. 체육 특기생들은 대학 그좀 그런 프로 쪽으로 비인기 종목이면 차라리 대학을 가는데 그 프로 스포츠 종목이 좀 인기가 있는 팀들이면요.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팀에 있다는 게더큰 성공이야.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 스포츠가 오히려 좀 이게 타격이 갈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수준을 늘리기 위해서 2015년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그, 뭐냐. 4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3명 보유하고 1군에 등록할 수 있는데, 한 경기에 2명씩만 출전하며, 투수나 타자, 한 포지션 3명 올인 금지. 그래서 KT 위즈는 타자를 2명 쓴 적도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FA 선수들의 몸값이, 물론 이름값이 커져서 그런 거긴 한데,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억 원 계약을 맺는 선수들도 나오죠. 근데, 2014년에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를 폐지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첫 계약 연봉에 한해서 또 상한제를 두고 있죠. 100만 달러. 그리고, 2015년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이 됐고, KBO 비세이프 캠페인 해서, 일부 소지품 반입 금지를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소주병이나 맥주캔 같이 그 캔음료, 병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현재는 반입 금지하고 있고,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플라스틱 페트병, 뭐 개인 텀블러, 아니면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맥주를 캔맥주가 반입이 안 되니까요. 그 맥주를 거기다 따라서 줘요. 맥주를 그 플라스틱 컵에 따라서 줘요. 커피 마시듯이. 그걸로 마셔야 돼요. 지금은 맥주는 그렇게 마셔야 되고 메이저리그는 애초에 음식물 및 알코올 반입을 일체 제한을 해요.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죠. 그래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구장 안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좀 커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고 근데 문제는 2015년 이후 수많은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지면서 리그 전체의 도덕 수준이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800만 관중을 넘어요. 800만 관중을 넘고 있고 각종 스캔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뭐냐 수많은 선수들이 막 이제 뭐냐 FA 계약에서 억소리 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시안 게임 때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우승은 했는데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특정 선수들의 병역 면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그 리그 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터져 나오면서 관중이 드디어 감소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 2018년에는 도핑 전력이 있는 김재환 선수가 MVP를 따면서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김재환 선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관점에서 봐도 별로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몰라, 기량은 좋다고 쳐. 근데 약물. 그리고 올해는 지금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문제가 좀 있었어요. 스카이 스포츠가 그 중계를 포기하게 됐고, 근데 지상파 3사? 그리고 그 스포티비? 그리고 이제 통신 3사? 그리고 그 뭐냐? 양대 포털 있죠?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까지 그 야구 중계권 구매에 뛰어들고, 그 유튜브 넷플릭스까지 중계권에 관심이 있다고. 어쨌든 그래서 5년 동안 1,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통신사하고 포털연합이 중계권 우선 협상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상파 3사하고 스포티비가 시범 경기 중계를 보이콧을 해버렸죠. 어쨌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뉴미디어 영향이 커지면서 방송사들이 광고료가 좀 줄고, 그래서 비인기 팀 경기는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사들은 계약 조건상 담당 경기의 90% 이상은 의무 중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뉴미디어들은 원래 자체 중계 능력이 없으니까 방송사에 결국 의존하거든요. 아프리카 TV만 해도 KBO 리그 경기 중계 올때 방송사에서 오는 그 소스 갖고 와서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고지 제도, 연고지 의식이 굉장히 뚜렷해요. 광역 연고제가 있고, 드래프트도 그 연고지 기반 드래프트가 있고, 그래서 그 1982년부터 1999년까지는 광역 연고제였는데요. 근데 이때는 원래는 그 호남권이 연고권이 뭉쳐 있었는데, 그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이 되면서 연고권이 분리가 됐고, 200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도시 연고제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 도시 연고제로 바뀌어서 그 광역시만 그 연고지가 있다가 다시 그 2013년 이제 NC 다이노스의 영향으로 그 NC 다이노스 덕분에 그 광역시가 아닌 그 도시들을 다시 연고권에 따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이제 창원하고 수원이 그 다시 연고를 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운드는 처음엔 15인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규격인 10인치로 내렸다가 2000년대 다시 13인치를 올렸었어요. 근데 도하 참사 이후에 다시 10인치로 깎았어요. 그게 마운드가 높으면 사실 투수한테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1999년부터는 근데 우리 전 구장의 마운드의 높이가 이제 좀, 그전까지는 제각기였대요, 경기장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모든 구장이 마운드 높이가 좀 통일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1999년에 너무 타고 투자다 보니까 마운드 높이를 13인치로 높였더니 다시 뚜껑 타자가 된 거야. 2006년에 이대호 선수가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칠때 홈런 개수가 26홈런밖에 안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국제 규격은 10인치예요. 국제 규격은 10인치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냐, 팀당 경기수 초창기에는 80경기, 1982년에는.
그리고 1983년에 100경기로 늘고, 1985년에 110경기로 늘고, 그러다 이제 7구단 체제가 되면서 1986년에 108경기로 줄었다가 1989년에 다시 120경기로 늘고, 1991년에 8구단이 되면서 126경기로 늘었다가, 1999년에 132경기, 그리고 2000년에 133경기, 그러다 2005년에 126경기로 줄었고요. 2009년부터 다시 133경기로 늘었다가, 2013년 9구단 체제가 때 128경기로 줄었고, 2015년부터는 144경기까지 늘었어요. 144경기까지 늘었는데, 원래 이게 144경기의 기준이 일본의 기준이에요. 일본이 144경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일본이 143경기로 줄였고요. 근데 리그의 기간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리그의 기간은 별로 차이가 없고, 현재는 2016부터는 각 구단별로 경기구가 달랐었는데, 그전까지는 2016년부터는 리그 통일구로 쓰고 있고요. 공인구를 통일을 했고요. 근데 사실 타고 투저 현상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공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휴미더를 쓰면 돼요. 휴미더는 이미 코어스 필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 쓰면 돼. 휴미더. 뭐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총 720경기라 하는데요, 메이저리그는 팀당 162경기거든요. 팀당 162경기인데, 근데 162경기를 하면서도 메이저리그는 딱 3월 말 시작해가지고, 3월 말 4월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한국 시리즈가 한국 시각 기준으로 11월 1일에 끝나고, 11월 1일에 끝나고, 늦어도 그 다음 주에 끝나요. 약간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국 시리즈가 더 늦었던 적이 몇번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의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아시안 게임으로 리그를 쉬는 일은 없다고 했죠. 올림픽이면 모르겠지만. 아시안 게임으로는 중간에 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제그 KBO 리그가 먼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제 프리미어 12가 시작해요. 프리미어 12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즌을 좀 빨리 끝내놔야지 좀 프리미어 12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게 도움이 되겠고, 일단 올해부터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컨텐츠를 또할 거예요. 월요일에 컨텐츠 할 건데, 월요일에 컨텐츠라는 이유는 화요일 경기 전에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이번 시즌부터 제가 응원팀으로 정하게 된 기아 타이거즈의 역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